사태가 심각해지자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들깨 포획팀이 꾸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동물의 죽음이 또 생기기 전에 들깨를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산객분들이나 시민분들이 개들과 마주쳤을 때 이제 위화감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혹시나 있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깨 포획은 눈치 싸움입니다. 한 번 포획틀을 설치한 곳에는 다시 설치할 수 없을 만큼 눈치가 백단이라는 들깨. 실제로 마주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애들도 어차피 사람들이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먹이를 줌으로써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추운 겨울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들깨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가까이서 보니 우리네 반려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혹시 이 녀석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버려져서 자연은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 각박한 생활에서 이제 하려니까 자기 야생성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안타깝고 해결책은 없고. 스스로 선택해서 들깨가 된 건 아닐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이 현실은 누굴 탓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습격을 멈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